서울 한강공원에서 대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발생한 일인데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 그 옆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하는데 잠깐 그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저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죠? 네, 저 실종 위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더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게 이제 닷새 전인 지난 24일 이러한 일입니다. 밤 11시경쯤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25일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셨대요. 근데 너무 술을 많이 마신 나머지 그 한강변에서 그냥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잠들고 난 다음에 지금 실종되지 않은 같이 술 마신 친구는 새벽에 깨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데 친구가 먼저 집으로 갔을 거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친구는 실종된 거예요. 그 친구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보니까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거기에서 지금 실종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 나갈 때 그 경찰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사실 나갔었거든요. 이게 실종자를 빨리 좀 찾기 위해서 저렇게 전화번호를 지금 알려준 그런 상황인데 자 경찰이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강공원에 CCTV 많지 않나요? 확인이 안 되나요?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나 골목에는 전신주나 이런 곳에 벽면에 붙어있는데 여긴 탁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의외로 많지가 않고 공원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 정도에 몇 개 있는 수준인데 경찰이 모두 다 CCTV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이 해당 실종자를 찾기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해상도의 문제도 있고 또 밤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들어가는 장면이라든가 그 4시 반경에 실종되지 않은 함께 있었던 친구가 나오는 모습 정도는 식별이 된다고 해요. 근데 CCTV를 통해서는 지금 도저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이 그 관계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목격자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라도 한강변 근처에 있다가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젊은 청년 두 명을 봤던 목격자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단서가 될 테니 조금 제보해달라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로도 통상 위치 파악하는데 그거로는 좀 제한적이었나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하고 태블릿 같은 장비들이 있었나 봐요. 젊은이들이 요즘 백팩에 가져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술에서 깬 집에 온 친구가 휴대폰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실종된 친구의 폰이었던 거예요.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친구의 폰을 그 잠든 친구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처에 놓여 있거나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새벽 6시까지는 벨은 울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다가 7시부터는 아예 전화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졌거나 꺾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남쪽에 이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실종된 건데 이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는 강 건너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휴대전화가 둥둥 떠서 거기까지 휴대전화가 물에 떠서 이동했을 가능성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동했을 가능성 있죠. 네.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사라졌는데 휴대전화를 제3자가 가지고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은 여러 가지인데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실종 대학생의 아버지 아버지의 얘기를 한번 직접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CCTV가 이 근처에 하나도 없어서 알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필요한 건 일요일 새벽부터 4시 반, 5시 반까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제보밖에는 기댈 데가 없어서 그분들의 제보가 제일 중요하고 실종된 지 4일이 됐기 때문에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데 유일한 희망은 주변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가 제일 중요해서 일요일 새벽 2시부터 5시 반 사이에 노래 부르고 떠들던 남자 두 명을 보신 추억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제보해 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가족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